네, 우리 같이 합격 전략 건축기사 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이 있네요, 우선. 건축기사 자격은 필수란 얘기죠. 우리 졸업을 할때 자격증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역시 건축의 꽃은 건축기사더라라는 거예요. 자, 만에 하나 여태까지 건축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력을 갖게 되면은 또 자격이 주어지겠죠. 시험 볼 자격이. 자, 어쨌든 건축의 꽃이다라는 것. 그런데 시작점에서 이게 꽃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것은 역시 필수다. 그리고 선택에 의하면요, 과목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안전기사 같은 것들, 특히 시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그런 어떤 종별로 뭐 뽑는다라든가, 아니면 시험에 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설비기사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역시 설비기사는 설비에 관련된 과목이 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기사 자격증을 딴 상태라면은 같이 중복되는 과목의 공부는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더라. 자격증을 딴 다음에 1년 후에 공부하는 건 조금 그렇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만약에 땄다라고 하면은 연속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각종 기능사 같은 것들, 좀더 전문화된 기능사가 있어요. 전문화된 직종별 기능사도 도전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유의하시고, 이건 선택의 문제이겠네요. 자, 우선은 근데 역시 건축기사 자격증이겠죠. 자, 그리고 미래요. 짧은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로 본다면은 뭐 건축 시공에 관련된 회사, 또 설계사무소 갈 수도 있겠죠. 자, 선택에 의해서는 뭐 구조기술사 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는 예를 들어 공무원 도전해 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뭐 기술직으로 간다라고 할 때에 가산점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공개 경쟁 채용에도 도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보아두시고, 자, 조금 멀리 가는 거예요, 이제.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과정에서는요,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건설기술자 자격이 있고요. 자, 따면은 초급이 됩니다. 초급으로부터, 그다음에 중급, 그다음에 고급, 그다음에 특급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특급까지 가게 되면요, 추후에 감리할 수 있는 좀큰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잘 봐주시고, 그래서 차분하게 경력을 쌓는 가장 시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 미래가 되겠지만 어쨌든 시공에 관련된 시공 기술사라든가, 그다음에 구조 기술사라든가, 설계사무소에 계속 근무하다 보면은 건축사까지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역시 기사에, 건축 기사에 있는 과목들은 모두 다 중복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전하고 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뜻에서 건축기사가 갖는 그런 의미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꼭 이번 기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필기시험에 대한 과목에 대한 내용을 보기로 할게요. 필기시험은 다섯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자, 1과목, 2과목, 3, 4, 5과목 순입니다. 그럼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쭈르륵 가서 100번까지 가겠죠. 자,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2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100점 만점에서요, 60점 이상 평균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60점. 어쨌든 뭐, 평균이라기보다는 총합이겠죠. 한 문제에 1점씩 본다면은 무조건 60점 이상, 60개 이상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균 60점 이상 합격을, 얻어야 합격을 하는 것이고. 탈락 기준도 있어요. 과목별 과락이 있죠. 과락 표현하는데 되게 40점, 즉 예를 들어서 계획을 40점 미만 맞을 리가 없어요.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또 전략적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60점 맞았다. 예를 들어서 시공도 뭐 60점 맞았다. 구조도 60점 맞았다. 설비도 60점 맞았다. 그래서 딱 법규까지 60점 맞으면 되는데, 하필이면은 법규로 59점 맞았으면 평균에 미달될 것이고요. 그런데 다 70, 70, 파. 80, 80 이렇게 맞았는데 하필이면 법규를 30, 뭐 8점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 과목, 법규 과목은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과락이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내용이겠죠.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탈락 기준은 어려운 건 없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이 이상이 됩니다. 대략 간단하게 본다면요, 계획은 전략적 과목으로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무진장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조금 보고, 조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면은 충분히 평균 훨씬 이상 맞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시공 과목은
트렌드에 맞게끔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경향과 키워드식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네요. 근데 구조는요, 누구든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락의 많은 부분, 많은 숫자가 이 구조 과목에서 과락이 나는데, 이때는 혼자서 공부는, 뭐, 솔로로 공부한다. 혼자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할 경우에, 특히 과락이 많은 숫자가 구조가 됩니다. 자, 점수 관리가 필요한 과목이 되겠네요. 설비는 범위가 큽니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루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라는 것.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고요. 법규도요, 역시, 평균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문제, 기출 문제가 꽤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오니까요. 법은 다양하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 빈출되는 문제를 잘 보고 예상되는 문제라든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만 갖게 되면 알게 되면은.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는 과목에 대한 특성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과목별로 과락이 있으니까 유의할 것이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자라는 겁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에요. 30분씩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제 100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요. 계획에서 시간을 좀 절약했다라고 할 때는 구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법규는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야 될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세이브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2시간 30분이니까 그냥 1번부터 쭉 풀면 되겠지라기보다는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객관식입니다. 사지선 대응이니까요. 우리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시험 기준과 각 과목에 대한 정말 간단한 경향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본 강의에서의 커리큘럼이에요. 본 강의에서의 커리큘럼은 자, 우선 입문 이론이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처음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부터 이 과목이 어려운지, 이 과목이 쉬운지 또는 내가 전혀 배우지 않은 과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계를 전공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시공을 만약에 전혀 안 배우고 있다라고 할때 시공 과목이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학 전공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계를 배우지 않는다. 공학 설계 같은 것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디테일한 설계를 배우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법규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법규가 정말로 처음 접하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과목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 기본적인 지식들 이것을 미리 보기하는 단계가 입문 이론 단계고요. 물론 내가 계획을 전공을 했다라든가 설계할 때 설계된 내용 쭉 공부를 하면서 계획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만큼 아껴서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기본 이론 단계가 됩니다. 기본 이론 단계는요, 각 과목별로 보시면은 굉장히 방대한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짤막하게 요약만 해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시험이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긴 강의, 아주 많은 강의가 있지만은 이제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학 강의처럼 1주차부터 15주차 수업 쫙 해가지고 출석 부르기 출석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 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거기서는 선택을 할때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완전한 제외가 아니라 조금씩 골라놓기에서의 선택의 문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그런 핵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나오지만은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짚어줍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완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계획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천천히 그긴 시간을 만약에 다 보았다라고 할 때에는 난 하나도 아니었어요. 암기 하나도 안 했어요. 암기 제로다라고 할 때도요,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과목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완성시키는 이론 단계, 기본 이론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있겠죠. 기출 문제는요, 역시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내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내가 문제를 골라가지고 직접 이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면은 자,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점수를 맞을 수 있구나, 획득할 수 있구나라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의미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풀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문이론, 기본이론, 기출문제의 이 과정 3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때는 이 커리큘럼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 전략입니다. 역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자, 오늘부터 공부를 하자 해서 책 펴놓고 막 외워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PC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드에 탁탁탁 넣는 것처럼 순서대로 탁탁탁.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봤던 내용이 내일이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것들 너무 좋겠죠. 이렇게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진장 많은 거를 강의를 하겠지만 그중에서 무진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뽑아내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여러분에게 뽑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뽑아줍니다. 뽑아줍니다. 100점이 아닌 60점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체계적인 또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면은 공부가 좀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요이 뒷장에서부터 풀어갈 거고요. 이제 간단한 요약을 해볼게요.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장점. 내가 계산에 밝아요. 그럼 구조가 강할 것이고요. 내가 외우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요. 그럼 시공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설비에서 굉장히 강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파악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작은 이미 됐다라는 겁니다.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그럼 계획을 많이 할 것이냐? 줄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강의를 나는 안 듣겠다라고 하면은 이론 과정에서 각 장의 끝에 보면은 또 빈출 문제를 해설해 줍니다. 모든 과목도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장 끝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이론을 안 듣겠다. 그 부분만 듣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할수 있는지 내가 이 과목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성과가 있더라, 목표하는 점수가 있더라라고 할때 달성 가능하다면은 자, 과감하게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목표 점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100점을 맞아야지. 이것은 아니고요. 나는 과목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획은 80점 맞을 수 있어. 구조 같은 경우에는 50점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해. 예를 들어서 시공 같은 경우는 한 75점을 목표로 해보아. 라는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같이 공부하면요.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같이 합니다. 체계적으로.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요. 그 분량을 다 공부할 수 없다라면은 자기가 좀 모르는 부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챕터 끝에 이론, 기출문제죠. 이론 끝에 기출문제 있으니까 기출문제 같이 풀고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3개념 내지 5개념 문제를 정리하면은 깔끔하게 자기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고 다시 목표 점수를 정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최근 3개년 내지 5개년, 3 내지 5개년이라고 했는데요. 10년치 풀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아예 이론을 접어두고 문제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혼자 공부하는 솔로로 공부하는 분이 10년치를 놓고 10년치를 달달달달 외웠더니 합격하더라. 피곤합니다. 그렇죠? 물론 방법의 차이예요. 천천히 읽어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출 문제만 열심히 한뭐 과목당 1,000문제씩 풀어가지고 5,000문제를 풀어서는 합격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거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외우면 잘안 외워지는데 막 머리를 내드는 그래서 3개념만 공부해도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3개념만 공부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5개념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과정이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다음에 한 3개년도 풀어도 된다. 구조에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하면은
또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 내지 5개년이에요. 딱 5다, 딱 4다, 딱 3이다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수준에 맞게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면서 공부를 한다. 최근의 문제에서 과거로 거꾸로 가면서 2년, 3년 차, 4년 차 풀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설계 전공 한 분도 있습니다. 설계 전공 있으면 시공을 잘 배우지 않아요. 배우더라도 깊이 있게 배우지 않습니다. 또 구조도 깊이 있게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계라든가 또는 계획을 전공한 경우에는요. 법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여서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라든가 또는 시공 과목에서 좀더 알차게 선생님들 잘 따라가서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시공이라든가 구조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왜? 공부했으니까요. 그러나 계획이라든가 법규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100점은 역시 법규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와 공학을 좀더 배웠다, 이것저것. 그래서 나는 둘을 조금씩은 알수 있다면은 적절하게 과목별 시간을 배분하자. 라는 거예요. 제가 배분시켜 줄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핵심적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핵심 강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핵심 강의가 있다면 그 핵심 강의를 통해서 요약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 기준에서 핵심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면 됩니다. 즉 60점만 맞아도 됩니다. 61점, 62점 상관없다라는 거죠. 단 평균이 59점이면 탈락.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60점 넘게 치라기보다는 최적의 또는 최상의 전략과, 내가 목표라는 최상의 점수를 놓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요. 우선 장점을 파악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과목별 장점, 자기가 할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목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과목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그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내가 많고 적은 시간을 투자하겠다. 전 강의를 다 듣겠냐? 아니면 골라서 듣겠냐? 라는 것들 선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2주 완성해서 사실상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들은요, 2주 완성이 됩니다.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2주 동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것 많잖아요. 수업도 예를 들어 받는다라든가, 일도 해야 된다라든가. 라고 할때 보편적으로는 보니까 조사에 의하면은 3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기준을 딸때 1차.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합격률 30%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10명 중에 3명이 안 되는 숫자만 1차에서 합격합니다. 물론 1차에서 합격한 분들 중에서도 실기시험 2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 30%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3명이 합격하고 1차에서요. 3명 중에 1명만 결국은 최종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보면은요.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솔로로 나 혼자 공부한다라고 할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거예요. 뭘요? 책을 봐야 되겠죠. 책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잖아요. 암기를 합니다. 어우, 반반 예를 들어서 10문제 열심히 책을 읽고 10문제는 그냥 열심히 암기해서 풀자. 부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0%를 넘지 못합니다. 합격률은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끝까지 갈 때는 더 합격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2차까지 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 그래서 그 부하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하를 줄여가는 게 최상이다라는 겁니다. 줄여가지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요, 누구에게 물어본다. 내가 모르는 걸막 찾는 시간보다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훨씬 더 빨리 할수 있겠죠. 훨씬 더잘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전문가라면 더더욱이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강의에서 같이 공부하는, 함께 공부한다면은 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보는 것도 책 보는 것 플러스 화면을 보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자, 그만큼 부하를 줄여주네요. 그리고 그냥 암기해가지고 뭐 톡대고 하는 것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케이스가 달라지면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암기도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공부하면은요. 전체 우리 20문제입니다. 과목별로 해서요. 5문제 지금 나눠놨습니다. 합이 5니까 총 20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나누어가지고 5문제씩
보고,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라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편안하게라든가, 수월하게라든가, 또는 다른 일을 해가면서까지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효율적인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요, 10문제 정도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는 어려운 게 추세예요. 어려운 게. 그러니까 50대 50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죠? 100문제 중에서 50문제는 쉽게 낸다라는 거예요. 과목별로 해서 10문제씩 쭉 따라보니까 다섯 과목이니까 50문제고 어려운 거는 또 50문제예요. 이 50문제를 잘게 썰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보기만 해도 내가 열심히 화면을 본다. 책도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읽어간다. 라고 해서 가도 풀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다섯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못 봤다? 그래, 한 문제 날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네 문제 맞춰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요, 그냥 책안 보고 듣는, 들어보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요,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것들이 내가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시험 보는 순간에 아, 이 이야기 분명히 했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잠재로 남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요, 귀로 들은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게 잠재로. 그래서 예를 들어 다섯 문제 정도의 쉬운 문제 중에 듣는 것만 해도 세 문제 정도는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또 나누어 줍니다. 이해를 잘 하세요. 이거는 이해해도 될 문제입니다. 이해만 하면은 나중에 문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강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해하자라는 거죠. 자, 이해를 했을 때는 암기를 바탕으로 하거나 열심히 보지 않더라도 이해만 하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난이도가. 그래도 이해를 했으니까 세 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기하는 겁니다. 몽땅 암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다섯 개를 다 암기해서 맞추지 말자라는 전략보다는요, 줄이자라는 거예요. 암기 시간을 줄이고, 필수적으로, 핵심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이거니까 이만큼만, 또는 이것은 꼭 암기하세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암기해도요, 암기 문제, 예를 들어, 어려운 다섯 개가 나온다라고 할때두 문제만 맞추더라도요, 성공적이다. 자, 그렇게 해서 합산해보니까요, 4, 3, 3, 2 해서 잘게 썰어가지고 공부를 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 라고 해서 보니까 12개. 자, 각 과목별로 12개씩 맞추면 60점이 됩니다. 평균. 자, 그러나 실제 같이 공부해보면요. 이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공부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혼자 공부했을 때와 함께 공부했을 때 조합을 해보자라는 것. 그런 의미이고요. 다음에 효율적 학습에 대해 효율적 학습. 역시 설계 전공, 뭐 계획, 뭐 열심히 했다 아니면 뭐 공학 전공이라서 시공 열심히 했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선택적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는 거면 그 과목 안에서도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모르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것도 골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대적 학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강을 다 들어야 돼. 힘들어요. 제가 강의하고도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 잘라서 드러내는 그런 정도도 가능하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에 보면은요. 항상 그 챕터 끝에는 빈출 문제 또는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 예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 내지 5개념 문제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다 풀어가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자기의 가늠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과목별로 볼게요. 과목별로 진행을 할 때에는 강의는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의 자세, 예를 들어서, 또는 전략,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은요, 보고, 듣고, 이해, 근데 암기가 없네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과목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요. 계획에서는 암기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될게 있더라라고 할 때에는 몇 번씩 눈으로 보고 눈으로 암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듣고 그 듣는 걸로 암기하자라는 거예요. 막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빠져 있네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기출 문제는 옵션 오예요. 풀어도 좋고 안 풀어도 좋습니다. 왜요? 강의할 때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군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트렌드가 있어요. 다른 과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계획은 트렌드라는 게 없습니다. 트렌드라는 것보다는 계속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하나씩 뽑아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를 갖는 것은 많잖아요. 그러나 시공은 트렌드를 어느 정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렌드는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선생님이 그렇게 트렌드를 제시를 해주실 거고. 그러면서 핵심 키워드로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역시 키워드.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겠죠. 3년이지 5년치 목표를 정해서 풀어봅니다. 예를 들어 3개년치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고 한 2개년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번 테스트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구조가 있어요. 구조는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제풀이 과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이해를 했으면 전부 다할수 없다라는 거죠. 핵심 문제를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 문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선생님이 도와줍니다. 이 문제는 중요도 높고 이 문제는 중요도 낮지만은 나올 수 있더라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이렇게 판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명확한 풀이 과정이에요. 물론 실기에서는 풀이 과정이 중요하지만은 필기에서는 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과정보다는 답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설프게 풀어가지고 답을 내는 건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풀이 과정, 핵심 문제를 선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풀이 과정 갖고 공부를 하면은 가장 최적이다라는 거.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 범위가 넓습니다.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건 경향이라기 보기 좀 어렵고, 환경 원론에 관한 분야는 나옵니다. 그럼 환경 원론에 관한 분야를 어디서 배울 거냐? 계획 분야에서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환경에 관련된 원론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한 문제 내지 많게는 세 문제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난이도 최상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때에 난이도 최상급, 즉 이해라든가 암기 쪽에 넣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이해 드릴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는요, 그냥 문제만 단순히 읽고 이 문제는 답이 이거다라기보다는 각 과목에서요, 어떻게 유형의 변형에 대해서 나올지까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기출문제 한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두 문제, 세 문제까지 예측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비 같은 경우는요, 범위를 이해하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 자, 그것도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법규는요, 아주 어려운 과목입니다. 외워야 될 과목이니까 또 많고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법규다라는 거예요. 구조와 법규. 그래서 우선 법을 잘 해석해서 이해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해석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손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이 법이 나왔을 때이 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절차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것인가 이야기 드리고요. 핵심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빈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에서 다뤄드립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빈출을 보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석 방법으로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것,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획부터 법규까지 각각의 선생님에서 이 과목에서의 강의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또는 별도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본 강의에서 각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판단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목표는 세워야 됩니다. 평범한 건 아니죠.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목표 점수를 어느 정도 두겠냐?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필기 과목에서요. 계획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부를 찬찬하게 해나가면 보편적으로 85점 정도는 맞춰갈 수 있더라. 근데 같이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되게 일반적으로는 85점 이상으로 가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잘 나옵니다, 점수가. 그리고 설비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범위가 넓다고 했잖아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같이 공부한 데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라고 해서 혹시라도 잘 공부해서 나온다면은 6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지만은 만에 하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부를 안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라고 할때 60점보다 낮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편차가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약 65점 정도 맞으면 됩니다. 이것은요, 빈출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가고, 또 필요한 공식들, 뭐 공식이라 그래봐야 몇 개 없어요. 외우는 순서라든가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만 잘 공부해 간다면요, 오히려 65점 이상 갈 수 있더라라는 거. 의외의 결과. 자,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트렌드 맞춰가지고 핵심 키워드식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70점 이상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는요,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50점보다 훨씬 높게, 적게 투자하면 50점보다 낮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략 85점, 60점, 65점, 70점, 50점 정도 내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해서 점수를 요 나열을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66점이 나오더라. 자, 66점 어떤가요? 합격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요, 처음 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일정 시간 동안 지나서 공부하다 보면은 점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60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당연 합격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 시공과 구조 같은 경우에 열심히 잘 해두었다라고 하면은 2차 필기 시험에, 2차 실기죠. 실기로 넘어갈 때 실기 시험에서는 시공 과목과 구조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은 없지만은요, 훨씬 더 유리하게 원패스죠. 원사이드하게 쫙 가가지고 패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왕에 할 때 시공과 구조는 차분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라는 거 미리 당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점수 여기서 편차가 있으니까는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자기만의 점수를 갖는 거 나쁘지 않고요. 이게 바로 목표 점수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각 과목당 1점 내지 아마 2점 정도가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또는 이게 들어가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건 한 70점밖에 안 되는데 뭐 80점이네. 목표했던 것보다 1 내지 2점 정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는 별로 시간 없어 안 했는데 보니까 68점 뭐 해서 69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했어 보니까 그지 보니까 한 79점 85점 2점씩 다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하신 겁니다. 자, 목표를 세우자라는 거. 자, 그래서 합격 목표는 역시 60점 플러스 알파입니다. 60점 혼자 공부해도 되겠죠. 아니면 59점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같이 공부하면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고 듣는 것에서 충분히 플러스 알파 가능하다는 거. 목표를 세우고요. 자, 너무 과도하게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와의 경쟁이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단기적 학습. 3 내지 6개월 정도의 평균 공부 시간을 갖는다 해서 난 6개월 공부해야 되지. 힘듭니다. 자, 3개월 이내로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땐 자기 장점을 갖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학습하자. 그리고 필수적으로 또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꼭 짚고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더라. 자, 일단 전략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더 세세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 갖지 말고 이 정도만 잘 따라와도 또 같이 하면은요, 어려울 게 없겠네요. 자, 과목별로요, 저와는 계획, 설비, 법규 세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저의 강의 계획은요, 이해 중심의 핵심 포인트 강의예요. 무진장 외우자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외우세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외우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꼭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자기 장점 알고 있다. 이 과목은 패스하자 라고 할 때 그냥 다 넘어가지 마시고 긴 이론에서 중간에 끝에 보면은 항상 포인트 되는 문제가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만이라도 짚고 가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중심의 핵심 포인트 강의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 선생님은요.
출제 트렌드. 역시 트렌드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에 대한 분석이고 고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찍어줄 것이니까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해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최적의 쪽집게다라는 거예요. 역시 키워드식이 쪽집게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조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문제풀이 역시 나오는 것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것이냐. 쉽게 이해한다면 그 쉽게 이해한 상태에서는 그 문제가 응용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 강의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설비, 포학교, 시공, 구조 각각의 과목은 본 강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작이 반이고요. 시작을 같이 공부하면은 차근차근 지금 전략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런 전략이 자기한테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간만 견뎌나가게 되면은 목표한 점수를 얻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